여보세요? 아, 고민 말하면 되는 거예요, 바로? 네네네, 말씀하세요. 고민이 있긴,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부작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지금 21살이에요. 이제 재수를 하고 1학년 들어오고 여자친구도 한 명 사귀었는데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자주 많이 만났어요. 이제 헤어지고 재수할 때는 그냥 혼자 있고 대학 들어와서는 여자친구 만나는데 별로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길 가다 보면요 고등학생이 더 좋거든요? 네. 개인 취향, 고등학생이 이게 안 되잖아요, 원래, 법상으론. 그럼 저는 이제 아예 아무도 만나 안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21살이신데, 그냥 대학생이 싫고 고등학생을 만나고 싶다, 이 뜻이에요? 그러니까, 네네.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제 나이 또래 만날 수 있고, 그렇다고. 그냥 연하가 더 좋다는 건데, 지금 이제 법상으로 이제. 그래요. 연하가 좋으면 20살 만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. 제가 학창시절 때 여자를 만나고 사귀었으니까 그때 교복을 많이 입고 다녔겠죠? 네. 저는 그것 때문에 고등학생이 좋은 거죠. 20살을 사귀고 20살한테 교복을 입혀가지고 그냥 둘이서 그냥 교복 입고 만나세요. 왜 고등학생을 건드십니까? 아 그럼 저는 괜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친구가 옆에 있긴 한데 주작이 아니라 진짜예요. 근데 아 친구분 좀 바꿔주세요. 여보세요? 네. 본인은요 본인 제일 친한 친구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? 말리지도 않고 좀 대가리 좀 때려가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몇 번을 말해줘야지. 사람이 저게 사람입니까? 네? 아 맨날 길 가다 보면 겨우 입을 다 보면 눈이 계속 힐끔힐끔 거려요. 그러면 그때마다 쳐 때려가지고 미친 새끼냐면서 어? 다리 사이를 차던가 제정신을 만들어야지. 일부러 여고생이 많이 다니는 길을 걷고 그래요. 일부러 그러면 아 이거지 이러면서 막 흩느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여자친구도 이제 성인 21살 똑같은 동갑인데도 안 사귀겠대요. 무조건 고등학생만 사귀었는데. 아, 그 당사자 좀 바꿔주세요. 네? 지금 본인 고등학교 졸업한 교복 갖고 계세요? 전 안 버렸죠. 지금 당장 찢어버리세요. 그것조차도 역겨우니까. 아시겠어요? 아우, 또 네, 알겠습니다. 당신 군대 갔다 오셨어요? 이제 가야죠. 저 곧 군대 들어갑니다. 아 가세요. 갔다 오면은 말 달라질 것 같으니까 2년 뒤에 뵙시다.